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10절과 11절입니다. 신명기 26장 10절 11절.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너의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이 추석 주일입니다. 추석이 내일 모레로 이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모든 분들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그런 추석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마음은 가깝게, 몸은 멀게, 뭐 이런 구호가 추석절에 등장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라던 40년 혹은 50년 전의 시절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때 우리 한국에는 먹을거리가 넉넉지 못해서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참 지지리도 못 살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래도 추수가 끝날 때쯤, 가을이 되면은 참 1년 중에 먹을거리가 가장 그래도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잔치 그러면 거의 다 가을에 했습니다. 저희 집안이 형제가 8남매인데요. 누님도 가을에 결혼을 하더라고요. 형님도 가을에. 둘째도 가을에. 저는 그래서 겨울에 했어요. 여러분, 이 추수의 계절 가을 그러면 비교적 여유가 생길 때니까 마을에 잔치가 있는 날이면 아이나 어른 할 것 없이 다 잔치집으로 몰려듭니다. 심지어는 이 마을에 거짓대들이 다 잔치집으로 모여듭니다. 왜 그렇죠? 오랜만에 기분 좋게 배부를 수 있는 날이 바로 그날이니까. 그래서 각설이들이 쉬고 쉬고 돌아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이 잔치집에 가면은 우리가 늘 듣던 그런 각설이 타령. 내일 모레가 이제 추석인데 우리 한국 민족에게는 고유 명절들이 있습니다. 이 단오를 비롯한 동지섣달 대보름, 우리 설날, 추석. 그 중에도 추석 명절이 최고의 명절이에요. 왜냐하면 추수를 해서 농경문화 사회에서 추수하는 절기, 그때가 가장 풍요로운, 좀 여유가 생길 때니까 이 명절이 되면은 우리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하면서 즐겁게 보냈습니다. 성경은 명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레위기 23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이 명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이스라엘의 명절 혹은 유대인들의 명절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명절 혹은 나의 명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지키고 즐거워야 할 명절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그들을 택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주도해 주신 명절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에 대해서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시고 안식일을 레위기서 23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일곱째 날 안식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절기들은 다 여호와의 절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하나님의 절기다. 하나님의
명절이다 하는 겁니다. 레위기에서 23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명절 다섯 가지 명절이 나오는데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나팔절,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중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지 않으신 명절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그런 절기죠. 그것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것을 감사하며 기념하는 그런 축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나를 구원하신 절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절기니까 이 명절은 즐거워할 때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무속신화에 이런 게 있어요. 해도 달도 없는 아주 까만 어둠 속을 살아가는 그런 까막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 백성들이 아주 아우성을 쳤습니다. 임금님이 사는 대궐까지 몰려와가지고 우리에게 빛을 주세요. 까맣게만 살고 있는 우리들, 너무나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빛을 주세요. 빛을 주세요. 환한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백성들이 아우성을 쳤어요. 임금님이 고민을 하다가 불계를 시켜가지고 햇님을 훔쳐와라. 저 태양을 훔쳐와라. 그래서 이 불계가 이 해를 가져오려고 몇 차례 시도를 했지만은 다 실패했어요. 너무나 뜨거워서 그 태양 옆으로 갈 수도 없었어요. 화가 난 임금님은 이번에는 달을 가져와라. 그렇게 명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불계가 몇 차례 시도를 했는데 이번에도 실패를 했어요. 이 달에 있는 곳은 너무나 추워서 너무나 차가워서 그래서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임금님은 그래도 백성들의 그 소원을 들어주려고 계속해서 채근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불계가 달나라를 이제 가가지고 달을 훔쳐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이제 시도를 했는데 그때에 개가 이 달을 물어가지고 그래서 일식이 생기고 월식이 생기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 무속신화에는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까막나라 임금님은 1년 중에 가장 밝고 둥근 중춘날 밤에 그 달을 물어왔으면 좋겠다. 해를 찬양하고 숭상하던 그런 문화권을 아폴로 문화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달을 숭상하고 달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권을 다이애나 문화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 한국은 다이애나 문화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한국 사람들은 해보다는 달을 좋아했고 그래서 이 8월 보름인 추석을 최고의 명절로 지켜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양력보다 음력을 세는 그런 풍습이 아직도 여전합니다. 이 추석과 추수감사절, 성경에 나타난 이 추수감사절은 아주 비슷한 점이 많죠. 감사를 표하는 그런 절기, 그런 공통점이 있고 또 서로 즐거워하며 또 먹고 마시고 나누는 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감사한 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추수 때를 위한 특별한 분부를 지시를 하셨어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은 농사를 몰랐던 백성들입니다. 목축업을 하는 양을 치고 뭐 소를 치고 하는 이런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이라서 한 곳에 정착해서 살다가 거기 모든 풀들이라든지 양식이 떨어지면 또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살았던 그런 유목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특별한 추수라는 것도 없었고 또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자기 주인의식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출애굽을 하고 애굽을 떠나서 독립된 나라를 이루게 된 뒤
그때부터 이 농경 문화가 시작이 되고 거기서 절기를 지키는 그런 역사들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명절은 너희들의 명절이 아니라 나의 명절이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의 땅인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 생활을 끝내고 정착 생활을 하면서 저는 정말로 감사함 그리고 명절을 지키는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때 주어진 그런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추수감사 축제는 어떤 것이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제 추수를 하게 됐어요. 농사를 짓게 됐어요. 그리고 결산한 소산물을 거둬들일 때에 하나님 앞에 특별히 제사를 드렸다. 이 예배를 우리가 수장절이다 혹은 초막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후에 우리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명절, 이 절기는 어떤 때냐? 우리 추석에 해당하는 이 감사절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은 첫째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날입니다. 이 잔칫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수확한 그 소산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신명기 26장 4절에 보면 제사장은 너희 손에서 광주를 받아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제단 앞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명하신 겁니다. 그들은 소산물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 성전으로 나왔어요. 성소로 나와서 재물을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재물을 바치는 이것이 명절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담은, 우리의 정성을 담은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근데 그 재물은 감사로 비롯된 것이어야 된다. 우리 시편 5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감사로 제사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그런 찬양을 드려야 한다. 그게 감사 예배는 감사와 함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역사가 있습니다. 찬양의 신앙 고백 이것이 중요한 제사의 주제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시고 또 그 예비하신 것을 하나님이 아낌없이 허락해 주신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어기시거나 변경하지 않으신다. 두 번째 고백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나를 택하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 구속해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다. 이런 신앙고백. 신앙고백과 함께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여러분 감사가 정말 우리 내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진정한 감사가 참으로 귀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만 있으면 됐지 뭐 꼭 그것을 표현해야 되느냐 뭐 꼭 예물이 필요하냐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내가 너무나 좋아한다 그러면 꽃 한 송이라도 갖다가 주고 싶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 그러니까 감사의 예물을 바쳐라 하신 이 명령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명령입니다.
옛날에 추종렬이라고 하는 이 추세성을 가진 나이 지긋한 백정이 있었어요. 이분이 푸주간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사람의 양반이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첫 번째 양반이 야 종렬아 고기 한 근 다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추종렬은 예 그러지요 그러면서 고기를 썰어서 달아주었습니다. 두 번째 양반은 상대가 비록 천한 백정이지만은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지긋한 그런 영감님 함부로 하기가 거북했어요. 그래서 이복의 추서방 여기 고기 한 근 주시게 그렇게 점잖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추종렬이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고기를 듬뿍 썰어가지고 줬어요. 첫 번째 고기를 산 양반에 이렇게 보니까 아니 같은 한 근인데 자기가 받은 양보다 훨씬 많이 잘라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화가 나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따졌어요. 야 이놈아 같은 한 근인데 이 사람 것은 이렇게 많고 내 것은 왜 이렇게 작으냐. 그랬더니 추종렬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그거야 손님 고기는 종렬이가 자른 것이고 이 어른의 고기는 추서방이 자른 거니까 다릅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도 말 한마디가 천냥빛 갚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작은 감사의 표현도 그런데 여러분 예물과 함께 드려지는 감사 진정한 감사는 어떠하겠어요? 여기 신명기 26장 2절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감사의 예물은 어떻게 드리느냐? 소산의 만물, 소산의 첫 번째 것을 드려라 그랬어요. 이 소산의 첫 번째라는 말은 가장 먼저 된, 먼저 난 것들 그것을 드려라 하는 의미도 되지만 가장 좋은 것을 바친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섭리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 1년 동안 지내온 모든 것들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리고 이 감사를 어쨌든지 내가 표현하는 이것이 참으로 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는 이 감사 이런 명절이 되면은 함께 기뻐해요. 즐거운 날입니다. 첫 소산물을 드리는 추수감사절이 제정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이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줄 알았는데 어느 한쪽에서 하도 슬퍼하면서 외로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우리가 기뻐할 때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타국인들도 이방인들도 객들도 나그네들도 다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돼서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은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은 미래에 주어지는 것만이 아니고 바로 오늘 여기를 사는 오늘 지금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섭리 이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하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여러분 이런 추석 같은 명절 때는요 우리가 또 큰 복을 소망하면서 즐거워야 됩니다. 우리 미래에 주어질 영광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즐거워야 돼요. 신명기 26장 15절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인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이렇게 소리쳐라. 이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허락하신 구원과 또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안착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복을 간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할 것을 하면서 복을 간구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복을 간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소홀히 하고 내 요구만 앞세운다 그러면 이거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잘 감당하면서 감사를 표현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복을 구해야 됩니다. 추석절을 앞두고 너희 모든 백성들은 내 앞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여러분 감사하고 서로 참 기쁨을 나누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우리 10절 11절을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에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처음 것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너희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희 레위인과 너희와 함께 거하는 모든 객들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추석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만은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생각하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중앙재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신령하신 주님,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움이 많지만은 그러나 언제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추석에 우리 귀한 절기를 다시 맞으면서 우리 한국 정통 문화 속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섭리에 인하여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백성들로 자리매김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